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VR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어스 VR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 컨텐츠 휴글 어스 VR 특별편으로 찾아왔는데요. 확실히 VR로 이게 즐기면은 현실감이 약간 배가 되더라고. 자, 그렇다면 오늘 휴글 어스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VR로 좀 이곳저곳 한번 돌아보자고요. 야, 지렸다 이거. 와, 쩐다. 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요, 모델하우스 아세요?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이렇게 건물들 미니어처들로 이렇게 쫙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보는 느낌인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곳저곳 돌아다녀 볼 수 있거든요. 오, 먼저 뉴욕 맨하튼 미국을 한번 떠나봅시다. 초대형 빌딩들 너무 많고. 어? 맨하튼. 야, 여기 갑자기 미국이 소환이 돼버렸네?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하이, 나이스 미츄. 이곳이 미국의 거리인가? 약간 미국의 아침인가요? 낮인가요? 야, VR로 보면은 약간 공간감 지려요. 살짝 진짜 미국에 온 듯한 느낌이야. 아, 이게 제가 또 미국도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Hi, nice to meet you. Do you know BTS? Do you know 김치? 이 미국의 거리를 거닌 듯한 네 느낌 싹 드네요. 이게 진짜 방구석 여행이지. 와, 와, 건물들이 다 길쭉길쭉해 미국은. 나중에 여기는 꼭 한번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어? 여기랑 여기는 제가 어디서 직접 가봤던 곳인데요? 울룰루? 와, 울룰루가 이렇게 있네. 오, 이게 제가 3D로 보기는 했었지만 이게 VR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입체감이 더 있네. 이 여기 딱 정상 올라가가지고 오, 이게 자연이지. 어, 이 느낌. 아, 그리고 여기 맞아. 어,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스트릿뷰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아. 여기가 그 약간 펄펄 끓는 구간이었거든요. 뭐 저기 빠지면은 무슨 연산호수여가지고 뼈채 녹아버렸다 뭐 그런 괴담이 돌았는데, 말 그대로 괴담이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온천 마냥 지금 계속 그 연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물이 뜨겁긴 한가 봐요. 확실히 저기 연기 엄청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우와, 멀쩡 불어. 버닝맨? 여기는 어디야? 오, 사막인데요? 좀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도. 아, This is Nevada. 아, 그 휴글어스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했었던, 네, 또 받아주거든요. 그 미스테리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장소였죠. 여기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뭐한데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모여있거든요. 어, 약간 야시장 같은 건가? 카페, 캠프. 네? 사람들이 사는 데인가 본데요? 이게 도시야 설마? 오야, 대박. 와, 캠핑카가 한둘이 아니야. 여기가 진짜 마을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아, 맞네. 사막이라서 건물 같은 걸 짓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캠핑카로 약간 도시를 이룬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자전거랑 자동차, 캠핑카, 그리고 텐트 쫙 깔려있죠? 여기 사람들 많이 잔뜩 몰려있는 거 보니까 약간 페스티벌 같은 거 하고 있나?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마을이네요. 야,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도 갈 수 있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상 한번 찍고 옵시다. 으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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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예, 대장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몇 미터였다 이게? 8000미터였나? 오, 야, 이거 장관이다. 무슨 판타지 세계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성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와, 이게 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뭐 보관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있는 건가? 오, 진짜 장관이네요 이거는.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그 디즈니 성 같기도 하고 그러네, 생긴 게. 오, 야, 너무 신기해. 이게 제가 막 만지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느낌이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진짜 막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메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우리 그곳은 바로 뚱 맞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가깝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나라 북한이에요. 구글어스 VR로 바라본 네 평양의 느낌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 제가 듣기로는 이 평양이 말이죠, 보여주기용으로 만든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여기 평양에서 좀만 벗어나면은 바로 밭이에요. 근데 나 이거 봐도 되는 거 맞아? 괜찮겠죠? 평양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제한돼 있어가지고 스트릿뷰가 몇 개 없어요. 먼저 김일성 광장 여기 한번 가볼까? 센트럴 중앙구역? 오!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 뭐 약간 학생들인가요? 야, 근데 앞에 있는 얘네들 이거 죽으려고 그러네, 힘들어서. 이거 여기가 거긴가 보다. 뭐 약간 청와대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본데요. 이거 뉴스에서 많이 봤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뭐 견학을 온 건지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예, 저기도 보면은 흰색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 제가 또 이거 최근에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예진이랑 현빈 나왔던 예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제가 또 워낙 개꿀잼으로 봤어가지고 약간 북한 말투에 중독됐단 말이죠. 여기 말고도 이곳저곳 좀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여기는 공원 같은 데인가요? 이야, 제 눈앞에서 이렇게 평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오와, 여기는 건물이 깨끗한데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어째 호텔 같은 건가 아니면은 행사장이에요?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여. 호텔인가? 오,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여기는 뭐 기념비 같은 데인가 보네요. 어? 외국인이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아니, 소에미나이를 뭘 입고 있는 기가 뭔가? 아니면 뭐 기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은. 근데 확실히 평양이 사람들이 없다. 도시는 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없어. 와, 여기는 그 우리나라 그 올림픽 체육관처럼 북한에서 제일 큰 그런 경기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네요. 어디랑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관중이 쪼기 조금 모여 있네요. 이거 인원도 이렇게 다 못 채울 거면 이렇게 크게 만들고 했을 때 없이. 오, 이게 그건가 보네. 북한 개선문인가 그건가요? 어, 북한 사람들도 보이고 우리는 어 남산 타워 마냥 약간 타워 같은 것도 있고. 개방 전쟁 승리 기념합. 여기는 예, 또 견학을 왔고요. 저 앞에 뭔가 보입니다. 예, 전쟁 기념관 그런 데인가 보군요. 오, 나름 예, 이거 리무진 버스 타고. 오, 신기하다. 어? 양맥죽집 그리고 안내 도우미양 이런 건가 봐요. 약간 진짜 우리나라 80년대 보는 듯한 느낌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평양 전체적인 느낌은요, 그 도시 삐까뻔쩍한 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없다. 북한에서는 그것도 최고급 건물 중 하나겠죠? 약간 주상복합주택 이런 건가? 확실히 진짜 우리나라 80년대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동상이 있는 곳으로 와버렸어요. 드디어 에, 훌륭 동무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저 근데 이거 영상 올려도 되는 거 맞죠? 막 영상 올렸는데 다음날 사라지고 그러진 않겠죠 제가? 확실히 외국인들 좀 많이 보인다. 영상도 진짜 더럽게 크게 만들어놨네 진짜. 이래서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와! 평양인민극장 무려 평양의 야경입니다. 종로 관광기념품상점, 자 파상점, 식료품상점, 승리역. 여기 지하철도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우리 평양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못디디 않습니까? 이거는 호텔이겠죠? 여기가 좀 약간 신식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이거 그 드라마로만 보던 예 평양의 진짜 최고급 건물들 보니까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특별편, 예, 북한 탐방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드라마로 보던 거랑, 예,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나라 80년대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네, 휴그러스 뭐 간간히 요런 식으로 보여드릴 컨텐츠가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